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히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항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더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을 때 다윗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요압이 다윗을 말렸음에도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매 순간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붙잡는 것임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소서. 9절에서 1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갓을 통하여 제시하신 세 가지 징계 중에서 다윗은 사흘간의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 가운데 7만 명이나 고통 가운데 쓰러졌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나라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열방의 지도자들에게 죄를 이기고 거룩과 상결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소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역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19절에서 30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멈춰섰던 그 땅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받으실 때 모든 재앙을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성경의 번역과 보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온 인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멈추게 하소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금지하는 움직임이 열방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소서. 파키스탄과 인도, 북한 등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나라들의 박해가 그치게 하시고 악한 정권들이 회개하여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선교지마다 성령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회개하여 주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복음 통일을 이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과 의료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사 북한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김국기 목사, 김정욱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 안에 급증하고 있는 각종 강력 범죄가 끊어지게 하소서. 국민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분열을 멈추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세워갈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쾌락과 음란, 마약 등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의 문화와 사상이 주님의 뜻 안에서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모든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로 살게 하소서.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십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게 하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통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소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위치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1960년 독립한 이후 8차례 이상의 군사 쿠데타와 내전으로 인한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지역 차등과 부족 차별, 천연 자원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그 원인입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무력 분쟁이 그치고 정치가 속히 안정되게 하소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남부의 지도자들이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북부에 투자하게 하소서. 내전 중 성폭력 희생자인 여성과 남성, 미성년자들의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돕는 기독 NGO 단체가 많이 세워지게 하소서. 생명을 위한 행진. 9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 2012년에 시작된 낙태 반대 운동인 생명을 위한 행진이 올해는 9월 2일 낙태는 생명의 자유를 파괴한다는 주제로 영국 런던에서 열립니다. 주님, 9월 2일 영국 런던에서 진행되는
생명을 위한 행진의 마지막 준비가 잘 되게 하소서. 날씨를 주장해 주시고 평화적인 행진을 통해 심어질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각 나라의 낙태법이 폐지되게 하소서. 낙태 반대와 함께 임산부의 임신 유지와 출산, 양육 모두를 지원하는 일들도 활발히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